치아보험 보상가님들, 치아보험 보험청구 시돈안줄 거면 치아보험 가입 시키지 마, 가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보험 청구 시 조심해야 되는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 3가지, 이 3가지 제대로 지키고 나서 소비자로서, 계약자로서 당당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한 적 있으면 모든 보험사가 No. 거절. 자, 두 번째예요.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이 있냐? 여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보존치료는 말 그대로 치아가 있는 보존이죠. 예를 들어서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뭐 아말감 이런 부분들이 보존이고요.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린데요. 요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이에요. 딴 거는 아니에요. 꼭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이나 보철치료 한적 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시면 가입이 되고요. 만약에 고지사항이 없으면 패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5년 이내에 발치를 하였거나 혹은 치주질환이나 치주수술을 하였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잇몸병이나 풍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한개 이상 치아를 상실한 적이 있냐, 발치한 적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꼭이 부분을 태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하였거나 치주 수술을 하였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으면 모두 다 거절. 근데 이 부분이 항목에 포함이 안 되면 가입하고 보험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2년 전에 제가 치아보험을 진짜 몇천 명, 지금까지 몇천 명이나 가입했었고요. 하루에 수십 명이나 보험 청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A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깔끔히 잘 돼요. 근데 뭐 A사 이제 손해보험도 잘 되고요. 근데 비교적 잘 되는데 뭐 S사나 아니면 M사 같은 경우,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년 이후에 100%라는 그런 면목하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지금도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 7월 15일자 이후부터 2년 이후에 100%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아직까지 비싸고요. M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보험금 청구할 때100% 손해사용사가 나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보험 지급을 안 해주려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가 나간다는 자체는, 아, 보험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든 트집을 잡아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속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M사 보상까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은 우리가 보험 지급하는데 문제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계약자한테 안심을 주는 척하면서 스무스하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 나갈 때 일단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분명히 동의서를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 동의서는 뭐냐면, 근데 이제 한 장만 써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 위임장은 저희가 협조를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동의를 안 하면 당연히 그 보험회사가, 아, 얘들 구린내가 나는데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는 해줘도 돼요. 협조는 하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장 하지 말고 딱한 장만 써주세요. 아, 나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난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해서 나는 한 장밖에 못 써준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네가 찾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동의하거나 협조해줄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서에 보면 위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직접적인 병원을 지정을 해주세요. 일단 국세청이나 이번에 건강보험단에 그 부분에서 오픈해주지 마세요. 거기에 동의를 해서 뭐 국세청 사이트에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PC방이든 PC 있는 데 가서 이제 공인인서 통해서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오픈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년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간 내용들을. 그러면은 일단은 간쓰기를 정말 다 오픈해주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의무도 아니고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은 걔네가 찾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오픈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앴던 사이트에 오픈해 달라고 하면 절대 노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열람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절대 오픈해 주지 마세요. 아, 5년치 내용을 다 얘기하시면은 보험회사는 아, 옳거니 이 부분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조사하면 되겠구나. 정말 저렴한 뭐 엣지사, 화재 있잖아요. 예, 두 글자. 아, 응애. 그쪽이나 뭐 엘사 이런 데도 웬만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할지라도 어린이 보험이나 건강 보험, 성인 보험은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해 드립니다. 왜냐면 민원에 가장 많은 회사고요. 요즘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그런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청구하다 보면 아, 우리 배째세요. 아, 거기 민원 거세요. 배째세요. 이러면서 배짱 플레이예요. 다른 데 보험사는 일단은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감원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다 보면 그런 클레임이나 민원 건수가 많으면 회사의 이미지나 어떤 인지도 면에서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해서 금융감독원 민원 걸면 아,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 H화재 아니면 L사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민원 거세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보험금을 안 주려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브랜드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B5, 뭐 이제 메리츠, 뭐 삼성, 현대 아니면은 DB 아니면은 이제 KB 손해보험 이런 데로 회사로 제가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 나머지 6, 7위, 8위 이런 회사로 해야지 이제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소형회사 그런 데는 몇 군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튼간에 그래서 일단은 치아보험 청구할 때 얘네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스케일링 받은 거. 스케일링 받은 거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스케일링은 솔직히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서 보험가입을 했어요. K05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질병코드를 써주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얘들이 가장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는 건수가 1위가 뭐냐면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스케일링하다 보면 K05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거의 질병코드에 이제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거의 쓰여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조사할 때 당신 스케일링 받았네? 보험왕이 그러는데 아니면 고지상에 스케일링이 포함이 안 되는데 왜 고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100% 얘기해요. 여기 가보세요. 스케일링 한 건 상관없는데 K05 질병코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고지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고지 위반으로 우리는 해지가 됩니다. 아니면 보험금 2번만 주세니까 해지를 하세요.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예전에 스케일링한 부분이 그 치아가 나중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이나 뭐 크라운이나 여러 항목에서 청구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줍니다. 이러고 보험에 대해서 백발백중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만약에 담당자고 저한테 가입을 했으면 제가 또 네, 싸워주죠. 이러면서 예를 들어 3년 전에 크라운 했다 그러면 그걸 크라운 했던 부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역추적해가지고 3년 전에 갔던 병원을 조사해서 나중에 트집 잡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많이 속상하시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적은 보상가 직원이에요. 저희의 적은요. 보험 청구 시에 전문가 아니면 저 보험왕 아니면 저 말고도 저희 실장님들 충분하게 상담 후에 보험가입 하시고요.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관리, 특히 치아보험은 가입보다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그런 상담 내용, 그리고 이제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 판독지,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그 진료 기록지, 또한 엑스레이 판독지, 또한 치과 치료 확인서죠. 그 부분에서 의사님한테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제가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좀 너무 속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치아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안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 치아보험 대충 가입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는다.